깨셨어요? 아, 진짜 이거 좀 드세요. 꿀물이에요. 예. 제 방이에요. 너무 늦고 춥고 그래서요. 저는요 새벽기도 갔어요. 혼자서요? 날씨도 추운데. 양수하고 같이 갔어요. 그 부분은 누구도 말릴 수가 없네요. 조은이가 나 여기서 잔지 알아요? 모른 척 하는 거지 모르겠어요.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다 이해하니까. 조은이 오나 봐요. 그냥 계세요? 어쩐 일이세요? 아침부터 부영아 씨하고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. 앉으세요. 넌 들어가 있어. 나오지 마. 말씀하세요. 전 아빠 어제 집 나갔어요. 내가 나가라고 했어요. 사모님. 마음 무척 방황하는 초원 아빠 모습 더 이상 보기 싫어서 내가 나가라고 했어요. 그렇다면 여기 잘. 밤새 한잠도 못 잤어요. 평생을 보냈는데 나한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너무 분해서요. 사모님. 누군 단 한 번으로 사랑도 아이도 다 얻었는데 그 한순간이 내 평생보다 더 중요하다는 게 너무나 분해서요. 그거 따지러 오셨어요? 이른 아침부터? 그래요. 사모님 앞에서 늘 죄인이지만 너무하시네요. 저라고 할 말이 없겠어요? 무슨 말이요?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텐데 무슨 소리요? 아니 저 지금 나가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. 참으세요. 여기 저만 사는 곳 아니에요. 동생도 있고 초원이도 있어요. 초원이가 이런 모습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? 그게 그렇게 신경이 쓰였으면 처신을 잘했어야죠. 전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. 먼저 나서서 한 일이 없겠죠. 언제나 못 이기는 척 다 받아줬어요. 왜 당당하게 살지 못하고 상대방을 하여금 끊임없이 신경 쓰게 만들어요? 왜요? 제가 그랬다고요? 아닌가요? 모든 자신감이 생겼다면서요. 그러면서 왜 이러고 살아요? 30년 넘게 10만 모시고 살던 저예요. 앞으로 뭘 해야 할지는 제가 더 절실하다고요. 부영아 씨가 평범한 여자가 됐다는 게 날 더 힘들게 만들어요. 그게 무슨... 무녀였을 땐 그나마 봐줬단 뜻인가요? 그래요. 무녀는 보통 여자하고는 다르니까요. 초은이도 무녀인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? 초은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. 부영아 씨 당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. 결국 무녀에 대한 생각이 다른 사람과 똑같군요. 천하고 별나서 사랑하지도 받지도 못할 존재예요. 회장님, 아, 저기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? 여기서 잤어요? 무녀에 대해서 내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? 오늘 왜 이렇게 당당했는지 그 이유를 이제 알겠네요. 여보! 당신한테 실망했어? 누가 할 소리? 거기서 그렇게 자고 싶었어? 좀 더 일찍 쫓아낼 걸 그랬지? 어디서 자든 내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야? 말은 잘하네요. 당신 평생 내 곁에서 자면서 딴 맘 지키느라고 애 많이 썼겠네요. 당신이 문희한테 그런 편견이 있는 줄은 몰랐어. 그럼 그동안 초원이 뒷바라지 해준 건 다 뭐야? 부영아 한 사람한테 해당되는 소리였어. 우리 딸이? 내 딸이 문희한테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나와? 당신 딸이라고? 그래요. 내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초원은 내 딸이 아니야. 무녀든 뭐든 난 부영아가 부러웠어.
당신 당당하게 그 집 드나드는 거 다 초은이 때문이잖아. 초은이에서 대신 죽으려고 했던 부영아가 불쌍한 게 아니라 죽으려고 해도 대신 죽어줄 자식이 없는 내가 불쌍해. 아직도 애타령이야? 평생을 하고도 모자라? 난 아직도 엄마가 되고 싶어. 다 지난 일이야. 새삼스럽게 그 얘기는 왜 또 해? 브링클이 다닌 지 한참 됐어. 소용없다 포기한 소원 한번 해보려고. 완전히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. 애 때문이었으면 당신하고 벌써 헤어졌어. 그걸 왜 몰라?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살라고. 당신이 뭘 해도 조용히 있으라고. 부용한 나한테서 당신만 뺏어간 게 아니야. 잃어버린 내 꿈, 엄마라는 존재, 모든 거 다 뺏어갔어. 여보. 그래서 난 당신도 부용하도 용서가 안 돼.